함경 서역 10페이지 중간입니다. 네 번째는 가치. 함경에 대한 가치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가치는 간단합니다. 함경은 모든 경보다 다른 8만 대장경에서 제일로 위대하지요. 모든 경보다 가장 뛰어나서 만조 백관 위에 군림하는 군왕과 같고, 만조 백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하들, 여러 백성들, 그 중에 나라 임금이 가장 최고지요. 그래서 만조 백관 위에, 만조 백관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은 억조 창생할 때 그 만조로 통하지요. 여러 백성들을 억조 창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쓸 수는 있죠. 만조 백관이라. 이것은 여러 친하들 조정에 가득한 이럴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도 쓰기가 씁니다. 조정에 가득한 백관이라 그렇게도 하지만은 만조백관이라고 할 때 그냥 억조창생같이 만조로도 쓸 수도 있죠. 이건 숫자죠. 억조창생처럼 만조백관 백자도 숫자고 관이란 말은 관리. 그러니까 그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와 같고 군왕과 같고 모든 산악 중에 모든 산 가운데는 가장 큰 산, 가장 큰 수미산과 같아. 수미산이 산 중에 제일 큰 산이라고 합니다. 수미산이 지축을 이루고 제석천궁까지 형성한 산 중에 최고 큰 산입니다. 불교에 그 수미산이란 말을 쓰지요. 수미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묘고산입니다. 묘고산. 묘하게 높다는 말이죠. 어떤 데는 수미산을 히말라야 산으로도 말하는데 히말라야 산은 분명히 불경의 설산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고산은 히말라야가 아니라요. 지구부터 저 사천왕 궁전 도리천궁까지를 수미산이라고 해요. 가장 묘하고 높은 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말로 수미산이죠. 수미산과 같아서 계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는다고 하는 그 수미산입니다. 교회의 최고봉이며 부처님의 그 교바다, 설교하신 교바다 가운데는 가장 최고봉이라 말이죠. 제일 높은 봉우리다 말이죠. 이 이름이 생각나죠. 최고봉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이 근사하지요. 도산 섬 가운데 산이
섬산이 바다 물보다 높이 나왔죠. 우뚝 솟은 안창호 호가 도산이죠. 도산 안창호. 도산과 같이 그야말로 최고봉이란 말이죠. 또 진리가 광대 심오하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가장 높고 크고 깊다 말이죠. 분량으로도 높고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크고 또 깊이로도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광대 심오한 거죠. 또 일승 원묘법으로서 2승, 3승 또는 5승 그런 승 가운데 화엄경은 최고 제일 유일무이한 법이라 해서 1승이라고 합니다. 1승은 원만하고 미묘한 원묘한 법으로서 원교라고 하죠. 1승 원교. 그래서 한 규절의 법력도 지옥의 중재를 능히 소멸하며 화엄경 하나의 규절의 법의 힘도 화엄경의 법력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아주 말할 수 없는 업장이 지중한 그런 중한 죄를 능히 소멸한다. 화엄경 하나의 규절이 지옥에 빠질 그런 죄를 다 없애요. 성량 한개비가 한가치가 온 산천을 다 불태울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능력과 같이 지옥에 떨어질 그 중재를 소멸합니다. 그 말은 화엄경 감통전에 나옵니다. 현수대사가 쓰신 건데 화엄경에 대한 그런 영험 또는 화엄경에 얽힌 전설 그런 것을 엮어놓은 것이 감통전이라요. 감통전이라서는 화엄경으로 말미암아 감흥을 얻고 또한 불보살 천지 신명께 그런 묘한 그런 미묘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감통입니다. 천신도 감흥하고 감통하고 불보살도 감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중계 업장을 다 소멸하는 그러한 것을 적어놓은 그 책이 감통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명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명관. 간부라는 간자죠. 성이 왕씨라요. 중국에는 왕씨가 많죠. 왕서방. 왕명관이가 중노릇을 했는데 중노릇을 했지만은 별로 뭐 변변치 못한 그러한 중노릇을 했죠. 그래가지고 염라에서 이분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저승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도 못하고 착한 일도 덕도 많이 닦지를 못했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비록 불문에 투신했다 해도 죽어서 저승길을 가는 거예요. 염라. 염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옥 문전에 지장보살이 계시는 거예요. 머리 깎은 그 사문의 모습으로 여러 보살들은 다 관을 쓰고 계십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다 그걸 천관이라 하기도 하고 화관이라도 합니다. 관이 하늘이 하늘 사람이 쓰는 관 또는 그걸 화관이라도 하고 보살이 쓰는 것이
이게 다 천관, 화관이요. 그런데 지장보살은 그 관을 안 쓰고 깎아머리로 계시잖아요. 그래야 빨리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런 마음을 빨리 상기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옥에서 계시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업장이 중한 그런 중생들에게 지장보살이 제도의 힘을 손길을 뻗칩니다. 이 출가 3원의 승려 모습으로. 그런데 그때 지장보살이 나타나가지고 광명관이 보고 말이지, 참으로 딱하다, 참으로 애석하다 말이죠. 왜 하필이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고 이렇게 참 안타깝게 굉장히 동정심을 베풀면서 그야말로 참 안 되었다고. 그러면서 지옥에 가더라도 이 개송을 외워라, 일러주세요. 그게 이제 하엄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하엄경에 이런 게 나와요. 여긴가 거든가 나오죠. 저죠. 약인 용료지. 이게 하엄경 4국입니다. 저 개송하고 같은 거요. 같은 건데 저 개송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개송은 똑같은 개송인데 80권의 번역이고 이것은 60권의 번역이라요. 60권 하엄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장보살이 가르쳐 주신 개송인데 광명관이라는 사람에게 약인용료지 3세 일체 불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3세의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데 요지란 말은 안다란 말이요. 이빨 수식의 요지. 요지라고 까들자자하고 비슷하죠. 하나가 빠진 거죠. 어떻게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알아라 그 말이죠. 응당 여시관이니 이니토를 달아도 되고 심조 제열연이라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든 거니라. 천지 창조하는 창조주가 있듯이 창조주가 실직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있다고들 말하지요. 그와 같이 부처를 만드는 그 창조주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부처를 만드는 창조주가 뭐냐? 마음이다 말이죠. 유심창조. 마음이 모든 부처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것을 외우라 말이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광명관이가 답답한 친구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지장보살을 시키는 대로 저걸 외우고 지옥에 이제 들어가는 판이요. 지옥에 들어가서 연나대왕 앞에서 이제 문초를 받게 되는데 연나대왕이 저 광명관이를 대하니까 머리꼬리 아파요. 주인을 추조하거나 뭐 문초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서 골치가 아파서 도저히 머리꼬리 쪼개질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저 광명가인은 평소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고 다 장부를 문서를 한번 보라 하니까
부사에 그런 건 없어요. 착한 일을 한 것이요. 없는데 어쩐지 그 사람이 가까이 대하면 골이 쪼개지려고 그래요. 손오공 그 긴고죽 외우면 손오공 골통이 쪼개지려고 하듯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귀찮은 존재 빨리 내보내라고 말해요. 그냥 무조건 석방이라요. 그래가지고 석방을 얻어가지고 풀려났지요. 풀려나서 보니까 죽은 지가 3일이라요. 죽었다고들 이제 염을 다 하고 모두 화장 채비를 했는데 환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꿈속같이 그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역력해가지고 그걸 어떤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물었어요. 저 개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엄경 60권에 강림보살이 말씀하신 개성이라요. 깨달을 각자 수풀림자 이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것을 80권 하엄경에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보를 알고자 할진데 그것까지는 똑같고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존이라 응당 법계성은 일체가 마음으로 된 것을 관찰할 것이니라. 저기 있잖아요. 저렇게 번역한 것은 80권짜리요. 일체 유심조를 60권에는 침조 제열에로 되어 있어요. 같죠? 뜻은. 그래가지고 풀려났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엄경은 얼마나 미묘한 법인지 원묘 법으로서 한 규절은 침조 제열에 하는 그런 규절의 법력도 지옥에 빠질 중한 죄를 능히 소멸하며 하엄경 가치관은 바로 범부가 보살이 되어요. 그리고 보살이 부처가 되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살 막바로 부처 되어요. 그런 법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엄경만이 특수하지요. 범부가 바로 보살이 되고 보살이 부처가 되는 우리가 지금 하엄경 공부를 하면 막바로 보살됩니다. 보살이 부처되고 그래서 경봉스님이 하엄경을 잘 보면은 공부를 하면 십지보살이라고 했죠. 동학사 경봉스님 그렇게 보살이 부처가 되는 그와 같은 가장 수승한 법문이니 수승이란 말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다 말이죠. 특수하고 훌륭하다 말이죠. 성자가 훌륭할 성자죠. 진리와 가치는 참으로 불가사이이다. 불가사이란 넉자에 있어요. 가치를 평가하려면 저울로 달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어요. 보물도 제일 좋은 보물은 뭐라고 합니까? 가장 최고 보물은 무가보라고 그러죠. 가치가 없어요. 가치 없는 보물을 하면 제일로 나쁜 보물 같죠. 값을 논할 수가 없는 값을 정할 수가 없는 보물을 무가보라고 하거든. 그와 같이 하엄경 가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사이요. 하엄경에 보면 불가사이가 많이 나옵니다. 2조 때는 불가사리가 뭐 나와서 불교를 탄압하니까 불가사리가 좀 도움을 줬죠. 그런 불가사리하고 말이 비슷한데 불가사리는 쇠땡이만 다 집어먹는 그런 게 있었죠. 하엄경은 불가사이다. 대신비. 그야말로 대신묘. 가장 위대한 그 법이 바로 하엄경 가치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는 우리나라하고 하엄경하고 관계가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와의 관계를 여기서 관계라고 합니다. 하엄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60권 하엄경이다.
60권 하암경이 처음 번역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하암경도 60권 하암경이요.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다 60권 하암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원효대사가 좌우에 저 내원사 위에 가면은 하음벌이라고 있습니다. 내원사 그 상봉집 가면은 하음벌에 거기서 천명 대중을 거느리고 거기서 하음경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그 산 높은 데 가서 억새풀만 잔뜩 있어요. 억새만 그냥 한 2,000평, 3,000평, 4,000평 되는 그런 넓은 면적이 하음벌이라고, 하음벌인가 억새풀이라. 의상대사가 하음경 강의하신 것은 지금 저 부석사, 부석사가 하음경 도장입니다. 부석사는 돌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절 이름을 부석사라고 했죠. 그리고 승랑이 최초로 하음학의 조예가 깊었다는 기록이, 승랑이라는 스님이요, 우리나라 스님입니다. 칠라 때 승랑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초로 하음학에 조예가 깊었다는 기록이 양고승전 8권에 나와 있다. 고승전이 송나라 고승전도 있고 양나라 고승전도 있고 당나라 고승전도 있고 고승전이 여러 가지요. 고승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높은, 명망이 있고 수행이 투철한 그런 스님들을 고승이라고 하는데, 그 고승들의 전기, 그런 역사를 적어놓은 것이 고승전인데, 양나라 때에 만들어진 해교 스님이, 양해교 스님이 만든 30권짜리가 있어요. 양나라라고 있죠? 중국에. 양해교 스님.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그래요. 이건 서로 통합니다. 해교 스님의 저술한 고승전. 그걸 양고승전이라고 가릅니다. 양나라 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양고승전. 그러니까 이것이 고승전으로서는 가장 최초지요. 양고승전이요. 송고승전, 당고승전, 또 명나라 고승전도 있어요. 그 시대의 고승들 말한 거요. 양나라 때 남북조 시대의 그런 고승들을 밝혀놓은 그 책입니다. 거기 8권에 승랑 법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분은 서기 418년대라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음학의 조예가 있었던 승랑 스님인데, 각현 3장보다 40년 후, 각현 3장은 60권 하음경을 번역하신 불타발타라, 불타발타라가 하음경을 최초로 번역했는데 중국에, 그분이 번역한 하음경으로 공부를 했던 분이죠. 40년 후라 말이죠. 원효와 의상 훨씬 전입니다. 성랑 스님은. 그리고 칠라 진흥왕 5년 갑자년에 서기 544년 544 그때 말이죠. 하음사를 창건한, 하음사는 지리산에 있습니다. 지리산에 그 하동에 뭐요? 구례. 구례에 가면은 하음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엄궁에도 지금 하음사라고 했죠. 엄궁에 하음사는 의미가 있는데, 구포 같은데 조그마한 데도 또 하음사라고 했어요.
나는 것이 저 하음악을 주로 많이 좋아하고 또 것이 내가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음사라고 했지만 다른 데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절 이름을 하음사라고 도용해가지고 부포고 저 다른 데 보니까 하음사 있대요. 그 하음사를 찬 건 한 연기조사 조사의 이름이 연기조사입니다. 연기조사가 잘못됐는가요? 녹기조사라고 녹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압록강하는 녹자요. 이자가 잘못되었고 이렇게 써야 돼요. 여단은 돼지시 이렇게 써야 되죠. 돼지같이 이자 주역에 단사라고 하는 단자요. 이렇게 써야 돼. 연기조사. 연기란 말은 인연으로 생기는 그 도리를 연기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진여연기, 뇌야연기, 업감연기, 열애장연기, 법계연기. 하음경은 법계연기라고 하죠. 하음경의 연기법은 법계연기라고 합니다. 법계연기. 법계가 아니라 법성입니다. 법계 연기설은 곧 하음경. 법계 연기설이 바로 하음의 설입니다. 불을 떼면 연기가 나듯이 마음에 불을 지피면은 그게 바로 연기요. 뭐 마음이 발동하면 마음이 벌써 움직이면 연기법이 됩니다. 불을 내면 연기가 나는 것처럼 연기조사가 지리산 하음사를 창건했다고 하죠. 연기조사가 하음경 개정 결의와 하음경에 좀 글자가 잘못된 것이나 그런 것은 개정을 해서 의미를 해결한 60권 하음경은 조금 80권보다는 조금 글자 같은 거 또는 윤문 같은 것이 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음경 개정 결의라는 책을 써냈죠. 하음경 요결을 짓고 하음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록 비결 같은 그런 결자는 비결 결자죠. 수심결 가듯이 그런 하음에 대한 하음경의 요결이라는 중요한 그 설명한 비결 같은 그런 요결을 짓고 그 책을 짓고 하음 원돈의 유현을 해동에 유통시키니 하음경은 가장 원교 돈교 원만하고 단박에 성불하는 그런 도리를 돈이라고 합니다. 돈. 원교 돈교라는 뜻을 원돈이라고 합니다. 하음경이 최고 1승 원돈교라요. 저희 보면은 원효대사 것이 원효대사 서문에 보면은 원돈이란 말이 나오죠. 하음경이란 것은 그야말로 참 가장 위대한 원돈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글자가 많이 틀렸는데 원효대사 그 하음경은 이 다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돈교법률이라고 나오죠. 16페이지 제일 첫 줄에 원효대사 그 하음경 서문입니다. 16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은 금 시경자는 산에 원만 무상 돈교법률이라고 했죠. 원만 무상 돈교법률이란 그 말이 원돈이란 말입니다. 영가 칭도가의 원돈교는 무인정이라 원돈교는 인정을 초월했다. 사람의 사량 분별로서는 알 수 없는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원동교라고 말했죠. 그겁니다, 바로.